제주 서귀포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올해 서귀포 불교회관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은 서귀포 숲속의 컨벤션에서 정기총회와 임원 이추임식을 갖고 서귀포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기공식을 원만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 불교문화원 제5대 이사장에는 벽공 스님, 원장에는 윤봉택 전 서귀포 불교대학장이 취임했고, 제6대 서귀포 불교대학장에는 오경사 부학장이 취임했습니다. 불교문화원 신축 건립 관계는 첫째도 부지 구입이고 둘째도 부지 구입이고 열 번째도 부지 구입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사부대 중 불자들이 전부 다 이걸 십시일반. 한편 서귀포 불교문화원은 서귀포 불교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직할단체로 연꽃합창단, 산악회, 봉사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